21년도 11월 24일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죠. 매달 매주 매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까지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당첨자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을 사회환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KS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회환원금으로 채굴이 된 회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세 분. 자, 11월 24일 코스피 종가 맞추기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아백 로또 KS 코인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코스피 끝자리 두개 맞추는 게임입니다. 코스피 끝자리 두개 맞추는 게임. 자, 이 게임이 지금 시작이 벌써 꽤 오래됐죠. 매일 로또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또 KS 오징어 게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 1,000억 원에서 1조를 지향하고요. 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가 아니죠.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포스트 내용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KS 오징어 게임은 최소 5년 이상 채굴이 될 것이다. 제가 전략적으로 매수한 업비트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 코인 2792만 7503주.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까지는요, 코스피 종가 맞추기 제가 업비트에 매수한 2700 92만 7539주를 코스피 종가 맞추기 1조 코인, 사회환원금 받는 1조 코인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코스피 끝자리 두개 숫자 맞추기. 자, 이 프로젝트가 지금 매일 시작이 되고 있는데, 훗날 틀림없이 제가 업비트에 아까 매수한 저 2700만 주가 넘는 코인이 틀림없이 1조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코인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생명이다. 자, 제가 1조가 되는 날, 현재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꿈도 없어지고 희망도 그다지, 삭감이 될수 있다. 저랑 인연을 맺은 그런 회원님들한테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KS 코인을 채굴하고 훗날 사회환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난주 KS 로또 코인은요, 약 18만 원짜리가 터졌습니다. 18만 원. 18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11월 달에 제가 로또 코인으로 지불한 돈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는다. 이런 돈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지인한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카페 문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오셔서 의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공지창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자그마치 6년 2220일 동안에 해외 선물, 나스닥, S&P, 그다음에 국내 선물, 코스피 종합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배팅을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런 엄청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업비트의 1조 코인으로 제가 선정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업비트의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한 이약 2792만 7539조는 훗날 틀림없이 1조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엄청난 금융 지식으로 고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재산을
제가 이 재산을, 제 개인 재산을 오징어 상금 게임으로 내걸고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활성화를 위해서 훗날 사회환원금으로 저를 전부 다 현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KS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열심히 그동안에 채굴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가 끝자리가 두 개로 끝났어요. 그래서 29번으로 끝났죠. 29번으로 끝나서 오늘은 최소한 5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는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끝자리 숫자 9번자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코스피 종가가 이 높은 숫자가 아니라 낮은 숫자로 계속 지난주서부터 발표가 돼서 회원들이 야 이거 낮은 숫자로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더리치님 끝까지 9번을 집어넣어가지고 18,000원, 이게 18,000원일지 훗날 18만원일지는 18,000원일지 18만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훗날 1조가 되는 날, 저 환원금을 받게 될 겁니다. 18,000원을 받게 될 것이냐? 18만원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1,800원을 받게 될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바로 재미입니다. 훗날 오징어 게임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끼리 그동안에 채굴한 재산을 놓고 오징어 게임이 틀림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하나개님, 이제 맞을 때가 다가왔다. 이제 맞을 때가 되었군. 왜? 계속 지난주 낮은 숫자가 되다가 이 친구는 그냥 끝까지 나는 9번, 7번이야. 9번, 7번. 그랬는데 오늘 이제 슬슬 맞을 때가 됐다. 이제 9자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글쓴 거예요. 맞을 때가 다가왔다. 파이팅! 했는데 오늘 9번 당첨돼가지고 18,000원 당첨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4번, 7번, 4번, 5번. 이렇게 낮은 숫자로 다 옮긴 거예요. 계속 낮은 숫자가 나오니까, 낮은 숫자로, 그동안에 높은 숫자만 올리다가, 낮은 숫자로 딱 내렸는데, 엉뚱하게도 오늘, 너와 나 우리, 또 이렇게, 그냥 한 가지를 그냥 끝까지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29번이 당첨이 됐길래, 야, 오늘은 한 5명, 6명 정도 터지겠다. 오늘 사회환원금이야 거의 한 10만 원더 나갈 줄 알았는데, 4번, 5번 뭐 이렇게 낮은 숫자로 돌린 회원님들이 많아서, 오늘 54,000원 정도 당첨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자, 너와 나 우리 오늘은 당첨될까? 해가지고, 에이, 그냥 7번, 9번 넣어. 아유. 까짓 거 뭐. 못 먹으면 그만이지. 이러고서 높은 숫자 계속 집어넣은 사람들은 당첨된 거예요. 자, 이젠 이 번호로 좀 바꾸게, 당첨되게 좀 바꾸게 해주세요. 6번, 8번, 땡!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푸른하늘이가 한동안 계속 당첨이 되더니, 이 낮은 숫자를 하나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첨금이 얼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 코인 채굴한 거 11월 24일, 한하게, 리치, 너와 나 우리님 해가지고 54,000원 당첨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312회 차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2994.29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9번 숫자를 집어넣은 사람들, 사회환원금, KS 코인으로 채굴이 됐습니다. 훗날 사회환원금으로 받게 될 겁니다. 너와 나 우리 그리고 더리치 하나개님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녹음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KS 코인 채굴입니다. 오징어 사다리 게임 로또입니다. 로또. 자, 로또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 국민기업 관성, 로또 990회. 자, 요것은 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두개 숫자만 맞추면, 로또는 세개 숫자 맞추면 500원 주잖아요. 근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두개 숫자를 맞췄는데, 자, 2번, 4번, 25번 이렇게 나왔는데, 18만 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18만 원.
4번하고 26번. 4번, 26번 해가지고 18만 원, 18만 원 당첨금이 터졌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렇게 로또 코인은요, 로또 코인은 매달 몇백만 원씩 사용하는 거므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이렇게 재미삼아 하시면서 훗날 이런 돈을 정말로 사회하는 금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행운이 아닐 수 없죠. 이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5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고 지금이라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